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어떤 거예요? 이게 참치 야채 죽인가? 예, 그리고 이게 참 전복 죽인 것 같아요. 잘 먹을게요. 오늘 아플 때 건드리는 분들은 무조건 숙청입니다. 예, 죄송하지만 아플 때는 사람 건드리는 거 아니야. 일단 뭐약 먹고 있으니까 좋아지겠죠. 단미여서 일단은 위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약 먹고 있는데 그냥 전복 좀 가격만 비싸니 전복이 너무 없다. 이런 데서는, 죽집에서는, 예, 사실 전복 별로 안 넣어요. 기장 연하리 가면은 전복 좀 맛있는데. 당쿠님 별풍선 222개 감사합니다. 아이, 또 당쿠님. 222개. 띠로링, 띠로링, 모르겠네. 저기 뭔 뜻인지는. 예, 고맙습니다. 여기는 이름 없는 집이에요. 배달이 11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문한 거고. 그냥 먹을 만은 해요. 전복죽은 제주도 가서 먹어야 된다고? 아니야, 저 기장 연하리 가도 괜찮게 나와. 족제는 소고기 야채가 맛있다고요? 아이, 또 이것밖에 못 보네요. 향기님 어서 오시고요. 또 후원 고맙습니다. 영양기님 후원 10,000원 감사합니다. 빨리 나으세요. 연하리는 해물도 싸고 죽도 맛있어요. 단점이 카드가 안 된다는 게좀 그렇긴 한데. 그냥 클릭 운동 좀 할게요. 운동을 원하시는구나. 클릭 운동. 네.
그냥 이름 없는 뭐 이상한데 유명한 집이 아니고 그냥 뭐 동네에 있는 그냥 죽집이에요. 뭐 그냥 먹을만해요. 별로 안 했는데. 예? 유명한 집이라고요? 난 왜 들어본 적이 없지? 근데 전복집은 12,000원인데 정말 그런 게 별로 없어요. 전복집이 좀 더 고소하긴 한데 너무 별로 그런 게 없어요. 이루리님 어서 오시고요. 그냥 연안에 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. 양도 겁나 많이 줘요, 거기에. 자라, 까불지 말고. 이렇게 또 어그로들이 많이 왔지? 아니 뭐 먹방이 무슨 응? 개그 코너입니까? 재밌긴 뭘 재밌어. 그리고 아파 죽겠는데 뭘 재미를, 응? 이상하신 분들이네. 먹방에서, 응? 그리고 아파 죽겠는데 재미의 요소를 바래요? 어, 참 이상하신 분들이 많네.
원래 아플 때 더 비매너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. 멘탈을 깨고 싶어 하거든. 그게 재밌나 봐요, 사람들은. 미친놈들이지, 맞죠?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자라. 응? 모든 게 응? 운동으로서 다 나을 것 같은 분 열심히 운동해. 응? 나한테 헛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돼요. 개소리 좀 작작하고. 시험 기간에도 그러면 시험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운동해. 운동하면 시험 100점 맞겠네. 죽이 너무 좀 질과 양이 좀 아무리 봐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메뉴가 누가 죽 먹는 걸 보고 싶어요. 메뉴가 죽 먹는 걸 원래 잘 안 봐요. 불금이기도 하고. 근데 죽 먹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는 거야? 병원님 어서 오시고요. 일부러 누가 노리고 계속 오는 것 같은데? 응? 일부러 누군가가 이거 테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, 계속.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 보니까.
번죽이면 번죽이라 적었겠죠. 근데 죽이 비싼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원가는 얼마 들지 않는 것 같은데. 그러지 않아요? 원가 별로 들 것 같진 않는데. 너무 비싸네. 전복죽이랑 참치 야채죽. 치킨이요? 치킨 원가는 비싸요. 닭 한 마리가 3천 얼만데. 자,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